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뷰노라는 종목입니다. 와, 얘가 지금 위로 아래로 등락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죠. 우리가 좀 자료를 조금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꼴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멕시코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못 사는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에서 꼴찌를 기록을 했다? 우리나라 뭐 1등 기업이라든지 정말로 돈잘 버는 기업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내, 그러니까 글로벌의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죠.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커버를 할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진짜로 허약한 국내 시장이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조차도 국내 시장에서 매매하지 말고 미국 시장으로 가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거기 안에서도 일단 뷰노는 나름 열심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여기서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밀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밀렸어요. 시장에 의한 하락이었다라고 좀 해석이 안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은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우리가 접근했던 건 여기였고 올라갈 때 정리하고 눌릴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정리하고 눌릴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정리하고 눌릴 때 매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템포 더 밀려 내려간 거라서 여기서 뭐 접근 안 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하락 구간이고 얘도 상승 구간이죠. 요 안에서 한번 놀아보는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거예요. 물론 내가 여기서 접근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놓고 본다 그랬을 때 뷰노는 한번 끌고 가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야, 올해 말까지는 한번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 재료가 있다라고 한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들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들 그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에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뷰노는 한번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실적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막 그렇게 막어막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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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한다 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래도 끌고 가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좀 봅니다. 루닛이랑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루닛은 조금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뷰노가 일단은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역별에서 정별로 가고 처음으로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기 본다는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연출이 될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죠.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거, 오늘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집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100개, 200개 뉴스 이런 거볼 필요 없어요. 예. 시장을 움직이는 것들만 지켜보셔도 되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막 100개, 200개 뉴스를 찾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액션들, 여러분 오늘 뭐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해도요. 저희가 먼저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에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면 정말로 매매할 때, 개별적으로 매매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들어오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죠. 클릭 두 번이면 들어온 거예요. 에이. 그러면 1년, 2년, 3년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 계속 뭐할수 있습니까?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여기서 가져가란 얘기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저희가 매주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을 진행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근데 더 이상 저희 허브경제TV는 저희 이름으로 무료 체험을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 내일부터 안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9월을 마지막으로 잡아놨고 뭐 추석을 제외하면 한 번, 두번 정도 기회밖에 없으니까 이 기회마저 여러분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랑 같이 한번 매매해 보고요. 뭐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채널에 링크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다음 주부터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